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우, 네. 너무 울긋불긋해서 오늘은 예, 아메치스 밭에 왔습니다. 여기요? 덕소에 있는 아네스다육이요? 어떻게 알고 와요? 아우, 매니아방 언니들이 나 몰래 다녔던 언니, 예. 매니아방에서 소문난 아네스다육. 왜냐면요, 예, 지금은 국민다육이 보지만 금종자, 원종 1세대 등이, 예, 감춰놓고 파는 거, 아니, 감추긴요. 하우스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아유, 끝까지 잘 들어야지, 한국말은. 자, 아우, 세상에, 아메치스요? 이렇게 묵은 액이요? 잠시만요. 한 번만 들어볼게요. 아우, 세상에, 2만 원이요. 네, 제가, 요 며칠 사이 아메치스가 사실 50포트 정도 있었거든요. 해갖고 해체 작업해서 두 포트로 합식을 했어요. 아무렴 이 반만 하겠어요. 아우, 여기 오면 참 아주 대단해. 아, 둘, 넷, 여섯 판이에요. 아우, 참나. 아메치스에 얼마요? 2만 원. 예, 보셨죠? 자, 눈여기 다 하셨죠? 예, 아유, 지금도 빨간 날인데 막 차로 오시고, 구경 오시고, 지나는 길 있으면 꼭 구경 오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짠. 아이, 그래도 이 구경 꼭 하고 가야지. 하고 갑니다. 라자가요? 아우, 저는 조금, 요런 아가들도 대여섯 개 있어요. 큰 아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막. 예, 얼마예요? 일단 가격 8,000원. 어머, 세상에. 자, 얼만큼 맞냐면요. 자, 이렇게.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예, 제가 한참,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아유, 라자가. 예,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입니다. 예, 매니아방 언니들이 나 몰래 다녔던 곳인데요. 나도 매니아예요. 왜? 아네스에 오니까요. 자, 다 하셨죠? 안구정화? 예, 힐링? 다 하셨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아유, 세상에. 이제 브라운색 봐야죠. 브라운 로즈. 브라운 로즈. 발음을 정확히 해야지. 브라운 로즈. 어우, 너무 이쁘죠, 색상이. 어머, 세상에. 나는 흑장미만 이쁜 줄 알았더만. 분홍색만 이쁜 줄 알았더만. 예? 그, 아까 라자아가 같이 이런 색깔만 이쁜 줄 알았더만. 세상에. 여기 몇판 있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발 가요? 아우, 세상에. 아주 그냥 다남 스타일이에요. 다남 스타일. 너무 멋지죠? 브라운 로즈. 얼마요? 돈도 싸요? 구경 오세요. 자, 브라운 로즈 5,000원. 아유, 어쩌면 가만히 있다가 영상만 탁 키면 신이 날까. 아유, 그래서 또 농장에서 만나면 수줍어서 말도 못하면서 영상만 탁 켰다 그러면 아주 그냥 신바람이 나요. 아, 그리고 저 마스크 다 썼어요. 거리두기도 다 합니다. 예. 저는 그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1월 달부터 썼잖아요. 예. 그래서, 숨이 차죠. 아유, 아무렴. 자, 브라운 노즈 5,000원. 자, 파멜리아. 어우, 세상에. 색상이 종류별로 다르니까 좋죠? 예, 들어봐요. 자, 하나, 둘, 셋, 짠. 파멜리아. 10,000원이에요. 예, 그리고, 자. 그리고 아까 브라운 로즈 한 번만 들어봐야죠. 그냥 가, 왜? 자,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어우, 가격이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 브라운 로즈. 네, 자, 어우, 얼마나 이쁜지. 브라운 로즈. 자, 아유, 다칠까봐. 어구구구. 네. 자, 그리고 스페시스. 제가 어제, 예. 어우, 바구니 하나 합식해 놨어요. 예. 빨간, 천, 예. 조금 그 종자 포트를 사다가 혀 해놓고 못 해가지고 어우 세상에 자 스페시스 어우 세상에 얼마큼요? 예 색상이 진짜 예쁘게 변했더라고요 만오 예 얘는 10,000원이고요 얘는 15,000원이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화이트팜이요 자 화이트팜 10,000원이요 근데 얘네는 거의 다 이렇게 철화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우 철화 다 도망갔네. 시집 갔어요? 어우 애기들이 다 철화도만 철화가 되겠더만 여기도 철화기 있죠? 예 화이트팜 10,000원인데요. 잠시만요. 철화가 어떻게 철화냐면요. 아유 구경 가죠. 이 가운데 입장을 보면 예 약간 그 직사각으로 약간 예 원형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철화로 많이 가더라고요.
어우, 이뻐, 이뻐. 화이트팜 만 원이요? 자, 얼마요? 만 원. 아우, 구독자님들, 뭐, 행사, 여기 이 집은 안 해요? 아유, 참말로. 자, 스페시스,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5,000원. 자, 눈 감았어요? 아유, 5분밖에 안 지났구만. 뭐, 벌써 얘기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짠! 아우, 세상에. 어머, 세상에. 여기 어디예요? 지난 영상 보셨어요? 황홀한 연꽃 밭. 어머, 나 참, 아우, 이게 지금 이 정도인데, 1년만 묵혀보세요. 지금 이 정도인데. 아우, 참나. 이런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죠. 다남다육이 가진 거 갖고 싶은데. 다남다육이 다니는 농장에 가고 싶은데. 꼭 그것만 다 찍어. 아유, 맞아요. 황홀한 연꽃이요? 얼마예요? 아, 네, 크기마다 다 가격대가 있어요. 자, 얘는 15,000원. 네, 15,000원입니다. 자, 어우, 나또 사고 싶어. 어쩜 좋아. 참아요? 송곳으로 찔러요, 혹지? 아유, 참네. 응, 아유, 이게 15,000원이에요. 15,000원. 자, 어우, 세상에. 15,000원 괜찮아요? 예, 나는 세상에. 3,000원, 3개에 5,000원짜리 샀더만. 아우, 세상에. 황홀한, 야도 황홀한 연꽃이에요? 그 입장이 왜 이렇게 짧아요? 어우, 예. 자, 그리고 야는 또, 포트는 조금 작지만, 아우, 다남이 좋아하는 군생이네. 자, 아이,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아유, 특집 가는데, 황홀한 연꽃 특집 가는데, 그거 갖고 할까? 예. 아우, 참나. 예, 아우, 참나. 자, 그리고, 예, 살 떨려요?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하나짜리는 가격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더 여쭤보세요. 예, 여기는 뭐예요? 어우, 세상에.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요거를 25,000원. 아우, 참. 예, 약간 포스가 큰 아가들은, 예, 25,000원 맞아요. 예. 포스가 큰 아가들은 2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포트가 작은 아가들은 사실은 그 굳어지면, 예, 제 생각에는 포트는 비슷한데, 굳혀지면 송이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15,000원? 어우, 세상에, 찜하세요. 찜찜찜찜. 급해요? 아이, 다 보고 사야지. 하나만 갖고 어떻게 사. 아이, 참나. 자, 피치 생크림이요. 15,000원이요. 어우, 세상에. 진짜 이뻐요. 나는 이렇게 묵히기. 예, 내 것도 묵히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15,000원. 피치 생크림 15,000원. 어우, 세상에. 자, 피치 생크림 15,000원 맞죠? 자, 어디, 어유, 안 다쳤죠? 이제 애기들 드러내면 다칠까봐. 자, 황홀한 연꽃 여기도 있어요. 예, 어우, 세상에. 펜지. 넌 뭐니? 얘 저도 있는데, 예, 넌 뭐니예요, 이름이. 아유, 우리 사장님도 재밌어요.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어머, 세상에, 얀또 뭐니? 너 뭐니? 예. 아우, 참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가드니스 만 원. 예, 문가드니스 군생. 예, 피어리스 만 원. 아우, 진짜. 예, 여기요? 아네스다육입니다. 황홀한 연꽃 특집 했고요. 예. 아메티스 라자아가 브라운 로즈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봤어요? 아유, 참. 루쭈 군생이요? 어머, 나 루쭈 좋아하는데. 15,000원. 네. 자, 데저스 스타. 자, 잘 읽어야 돼요. 데저스 스타. 아우, 참. 이게 뭐냐면요. 그, 스노우바니. 13,000원이요. 스노우바니 저도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얼굴 하나에 막 5,000원 이랬는데, 지금 얼굴 3개요? 얼굴 4, 5개? 어머, 세상에. 예. 스노우바니 예전에, 진짜 얼굴 요만한 거 하나에 5,000원 그랬었어요. 요만한 거 얼굴 하나에. 어머, 괜찮아요. 예. 얘네는 얼굴이 몇 개예요? 예, 다 13,000원, 스노우바니. 그리고, 하월야. 15,000원. 오늘은 그 국민다육이 중대품 이상인데요. 여기 오면 제가 또한 가지, 예. 어우, 세상에. 하월야 15,000원이요? 어우, 참.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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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봐요? 전전전전전전. 중대품 이상이요? 어우, 그러면 포트요?
여기는 판에 있어요. 한 판, 두 판, 세 판 그렇게 요런 건 다 여기 이제 원종 1세대 창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한 개씩 두 개씩 있는 애기들 소개 조금 할게요. 큐빅 프루스트 철화. 예, 그리고 데비 철화. 예, 레몬 앤 라임 철화. 그 홍금작 철화. 어머,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뒤로 살짝, 한번 살짝 돌아요. 여기는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이고요. 혹시 이쪽 춘천이나 양평 이쪽에 지나는 길 있으면, 일동. 이런 애 있으면 잠시 들러서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황홀한 연꽃 15,000원 맞죠? 얘도 15,000원 맞죠? 그리고 얘가 약콜. 어머, 세상에 다람이 좋아하는 거. 콜로라타 특집점 가도만. 어, 얼마예요? 2만원이요? 뭐 약간 특이하게. 맞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쪽에 잠시 보고 저기 뒤에 판으로 있는 거 잠시 연결해서 영상 구경하게 해요. 세상에 내가 덕수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가. 아, 아이보리 중짜. 대짜 그런데요. 중짜는 10만원인데요. 우리 대표님이 입구지에서 키웠대요. 세상에. 저도 입구지 해보니까 두 개, 세 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만큼 키우기는 제 생각에 좋게 7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아우, 세상에. 여기 아이보리 대짜 15만원이요? 아우, 세상에. 머리도 길고 다나미. 오늘은 무슨 옷 입었어요? 노란 옷. 아유, 자, 댄서며. 여기는 댄섬이 주로 다 이런 게 많아요. 그 식물원 같아요. 묵은아가들 진짜 많아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된 아가들. 자, 그리고 아이보리 그전에가 키울 수 있는 정도 2만원. 괜찮죠? 네, 요런 애 우즈목금. 어우, 세상에. 이런 그 지난번에 어느 구독자님이 매장에 오셔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다육이 다육이 아, 다육이 뭐라고 했는데, 아유, 또 그 생각이 안 나네. 다육이, 예, 그, 식물원이 아니고요. 아유, 참, 나 또, 예, 다육이 연구하는 곳, 이런 곳이, 예, 마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만 걸어가는데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빅레드 아닌가요? 예, 제가 그, 어우, 세상에, 이쁘죠? 그리고 여기 베이비 핑거.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영상이요. 세상에. 그리고 자, 이게 베이비 핑거요. 아유, 세상에. 연구실 같아요.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키워요. 예, 세상에. 그리고 작품 같은 애기들 가요. 몇 개만. 아우, 세상에. 예. 아리엘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머, 세상에, 여기 다 있네. 라탐. 어, 세상에. 있어요? 라탐? 라탐. 예. 자, 그리고 후레뉴. 자, 여기 잠깐만. 여기는 그, 요거 하나만 보고요. 어우, 세상에, 이런 군생이요? 어우, 세상에, 이런 애기들이요? 자. 이 머큐리라고 하는 그 원종 1세대 진짜 멋지죠. 여기는 그 우리 대표님이 원종 1세대 애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자그만 뿡 나오면 벌써 예약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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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제 눈호강 다 했어요? 아직 다 못했어요? 성형철화. 예. 예. 그리고 아유, 세상에. 예.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이고요. 제가 여기를 잠시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아까 성형철화 보셨어요? 여기.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성형철화 15,000원 사서, 예, 달달 언제까지 10년만. 여기는요, 10년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요. 향기 나는 향기 단에, 예, 향기 단에요. 어머, 세상에. 진짜 여기는 이렇게 그 다육이, 예, 다육이의 연구실 같아. 제가 그 에케몬스톤 말고 미인유 문스톤 이거예요. 예, 15,000원인데요. 예, 진짜. 예. 그리고 원성 금이, 어우, 세상에. 요거. 저는 원성만 있고 금은 또 처음 보죠. 만원. 이런 건 다 입고지에서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퍼플 초코 10,000원. 춥스철아 씨알. 아우 세상에 8,000원이요? 어, 잠시만요. 춥스 씨알. 왜냐면 구경 좀 해야죠. 아니에요? 집에 가요? 자, 그 다음에 홍포도 제 거 그렇게 이쁜데 군생으로 생겼어요? 4,000원? 어머 세상에 키워볼만 하네. 응. 자, 얼만큼 있어요? 판채? 어, 다남이 다 사서 합식해요? 어우, 10개만 사서 합식하면 좋겠네.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화이트 팬다. 10,000원이요? 어우, 화이트 팬더가 철화로 다 되더라. 이 버클리가 꽃피면 향이, 어우 세상에, 그 샤넬 향이 온천지 여기서부터 저 끝에 50평, 100평짜리 끝에까지 다 납니다. 버클리 저도 있어요. 자, 브레이브 CR 10,000원이에요 자, 얼만큼 좋아요? 자, 잠시만요. 아우, 짧은 영상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 예, 브레이브 CR. 그리고 야는 뭐예요? 잠시만요. 어머, 레티지아 씨알이요? 어머, 세상에. 진짜 빨개지거든요. 아우, 얘 밖에다 하루만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야콜. 예, 야생 콜로라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원종이라고 할까요? 예, 원종은 아닌가요? 야생 콜로라타. 자, 그 다음에 나나캔. 제가 얼만큼 큰지 봐드려요? 못 뽑아요. 뽑으면 못 심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5,000원이요? 어우, 이 묵은 애기 봐요. 잠시만요. 5,000원 보셨죠? 묵은 애기 이렇게 이뻐요. 5,000원이? 아유, 참네. 자, 그리고 펜지. 5,000원이요? 자, 얼마나 묵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유, 진짜 저는 펜지 대품을 보고. 자, 그 다음에 기천금 6,000원. 예, 라울금 8,000원. 어우, 라울금도 가격 착해졌죠? 자, 메비나금 10,000원. 자, 제가 여기 보러 갑니다. 여기는 덕소에 있는 아네스다육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최소한 들어오는 입구에 제가 딱 섰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저쪽 끝에 대표님이 애지중지 10년 이상 매니아에서 키웠던 애기들, 여기는 지금 바로 코앞에는 원종 1세대 종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판매의 망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탄생이 되냐면요. 아우, 진짜 대단하세요. 하나, 둘, 셋 하셔요. 요런 곳, 요런 곳. 성형도 이렇게 판으로 입고지에서 출하합니다. 아리엘도 이렇게 판으로 출하합니다. 얼굴 하나에 얼마씩 해서, 예, 포트에 갈아주기도 하고, 혹은 그냥 뽑아서 우리 집에 그냥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냥 얘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심었대요, 얘를? 분갈이요? 입고지. 아우, 예, 세상에. 여기 퍼플 초코도, 그냥 뽑아서, 하나에 4,000원씩. 예, 이렇게 뽑아서 4,000원씩. 예, 다, 요런 게 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 동네 집 앞에 사장님들이 오셔서 판으로 사 가신대요. 그러면 포트 작업 하시겠죠? 그래서 얼마씩. 스칼렛 금. 6,000원이요? 한 포트에. 그러니까 한 송이라고 표현할까요? 포트가 아니죠. 예. 아유, 참. 예, 연구실, 연구실. 자, 그 다음에, 예, 에일린. 요즘에 에일린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보통 이제 한 포트에 얼마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오시면은 뭐 두 포트, 세 포트 이상씩. 아니, 송이로 다섯 포트 송이 이렇게 사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핑클룹이요? 6,000원. 자, 제가, 예, 퓨베센스, 내 것도 항상 되겠던데, 네, 다 분리해가지고 제가 큰 데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세상에 이쁜지, 8,000원. 제가 한, 예, 이 정도 사서 포트분에 다 나눴어요. 내년 봄에 기대하세요. 아유, 퓨베센스 8,000원. 자, 아리엘 군생 25,000원이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그, 적심을 해서 이렇게 군생이 되는 거죠. 얘는 철화예요? 어머, 세상에, 철화는 30,000원이에요? 어우, 세상에, 군생은 2만 원? 25,000원? 철화는 30,000원? 예, 여기는 아리엘 묵은둥이는 10,000원. 그 다음에 더 작은 거, 외두는 5,000원. 어우, 가격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죠? 고맙죠? 자, 그리고, 여기, 오렌지멀로 10,000원. 어우, 얼마나 오래돼서 이렇게 따글따글한지요. 네, 여기 얼굴 두 개짜리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짧은 영상이요? 에이, 그만 가게요. 저도 명절인데. 예, 이렇게 해서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역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조금 있는 거 가야죠. 이제 멕시코 센세. 예. 하월랴. 아까 군생 보셨죠? 수련 목대 5,000원. 트로기타 군생. 어우, 시상해. 멋있어요. 시상해. 어느 나라 말이에요? 폴리린지아나 8,000원이요? 어머, 나돈 벌었네. 자, 블랙사파이어 2만원. 시트리나 금 10만원. 어머, 세상에. 시트리나, 여기가 금이에요, 얼굴이. 어머, 세상에. 나 시트리나 좋아하는데. 얘는 10,000원이요. 예. 자, 그리고 샴페인 목대. 예. 그리고, 군생요? 어머, 비싸구나. 나는 샴페인 군생 바가지 쓴줄 알았더만. 자, 크린셔프 묵은둥이. 3만원. 원종 콜로라타요. 이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죠. 아, 세상에. 어쩜든 좋아. 콜로라타 특집도 봤어요? 예. 아유, 세상에. 이러니까 제가 좋아하죠. 이 색깔 영상은 좀덜 이뻐요. 아우, 제가 전면 화면으로 쓸게요. 잠시만요. 예, 잠깐만요. 아우, 참네. 예. 아우, 이뻐요. 예, 원종 콜로라타. 21분 09초. 예.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샤인 8,000원. 아, 저기 아까 안에 잠시 금종자 있는데 가니까 말 헤르베이 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미니고사홍이요? 어머, 세상에. 다 샀어요? 나만 빼놓고? 어머, 세상에. 미니고사홍 이렇게 있구나. 어머, 세상에. 미니고사홍. 예? 얼마예요? 3,000원. 어머, 세상에. 미니고사홍. 얘는 변이가 왔네. 잠시만요. 예, 변이가 왔죠? 변이가 왔죠? 금은 아닌데 변이가 왔죠? 이런 애들을 잘 고르면 막 무조건 다그자 그리고 여기 덴트라잼 8,000원 진짜 빨개지거든요. 로슈아로아. 나 이름 어려워도 외우게요. 로슈아로아. 헨젤 철화요? 어우 세상에. 헨젤 철화? 네, 이렇게 해서 이그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에서 영상을 담았고요. 자, 제가 예쁜 영상이요? 찾는데. 아, 아까 걔. 자, 로슈아로와.